왜 늦으셨죠? 저 늦지 않았습니다. 1시간 8시 50분입니다. 누가 출근 시간에 핸드폰 합니까? 빨리빨리 뛰어오셔야죠. 저 이상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뭐죠? 당신 뭐죠? 상관이 딱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상황인 줄 알아? 그래 딱 상황금융 딱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짱구대디고요. 우리가 좀 일찍 나왔거든? 사실은 한 8시 반 정도에 나와서 직원들 출근하는 거 이렇게 또 지켜보면서 어떻게 입고 나오는지 좀 출근도 한번 체크해보려고 컨텐츠 이렇게 또 짜봤습니다. 말하는 순간 누가 들어옵니다! 딴, 따다다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늦으셨죠? 저 늦지 않았습니다. 1시간 8시 50분입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편집자 3호이고요. 퍼스널 컬러에도 출연했었고 종종 목소리가 나올 사람입니다. 건방지게 짝다리 짚고 있는데? 컷! 그러면은 오늘의 룩을 한번 출근 룩을 설명해 주시겠나? 이온? 오늘의 출근 룩은 제가 최근에 이제 아크네 부츠 이후로 지금 신고 계신 이 아크네 부츠 제가 따라 샀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약간 하이엔드 명품 하나를 샀었거든요. 그게 이제 안에 입은 이 마르지에라 니트거든요. 아. 컬러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좀 블랙으로 맞춘 그냥 그런 느낌. 쿨톤 블루인가? 네 맞아요. 그래서 커스퍼 컬러를 받고 니트 색깔을 보라색이나 이런 거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런 색깔로 이제 매물로 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올블랙이긴 한데 데님에도 이렇게 워싱이 들어가 있고 패딩 같은 경우는 그냥 검정 나일론이 아니라 좀 코듀로이라서 컬러 대비도 느껴지면서 더 심심하지 않지 않나. 그럼 가방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도 미니백이 항상 적당한 수납력이 있으면서 메신저백 형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찾아보던 와중에 이제 이 에드오프의 반달백이라 해야 되나 이런 백이 딱 눈에 띄어가지고 넌 건달이냐 반달이냐? 가방도 예쁘네요. 뭔가 좀 락시크 무드가 나는 그런 가방이라서 좋은데요? 환복해서 패딩 벗은 거 보여주실래요? 벗은 게 예쁘네. 아니 색깔이 처음에 사실 매물로 올라왔을 때 색깔이 좀 애매한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예쁘더라고요. 뭐야 명품남이야?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거 딱 20만원 주고 샀었어요. 애누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래 대기자가 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애누를 하면은 거래를 힘들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근데 제가 이 색깔을 못 사면 약간 후회할 것 같아서. 잘 산 것 같아. 잘 어울리네. 마르젤라 엘보 패치 캐리오버로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사이즈 팁 한 번만 주시죠. 이거는 기본이라서 되게 많이 사거든? 그래서 저도 사실 사이즈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사장님이 엑스라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약간 라지가 맞겠다 해서 라지를 샀는데 딱 정핏. 딱 맞는데 딱? 제가 딱 정핏이거든요. 만약에 미디움 갔으면 진짜 작았을 것 같아요. 미디움 갔으면 사실 좀 작은 핏이고 하나 딱 크게 갔으면 좀 여유 있는 루즈한 느낌이었을 것 같고. 그럼 오늘 입은 것 중에서 본인이 포인트 준 아이템은 뭐죠?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마르지에라 니트겠죠. 가짜 아니야? 검증 한번 들어가시죠. 마르지엘라 전문가의 가품 분석. 근데 소재나 디테일 보면은 짭 같진 않거든? 이런데 커팅된 느낌이라던가 엘보 패치 이런 느낌? 짭 컬은 아니다. 잘 입으십시오. 오늘 좀 시크한 룩으로 잘 어울리는 컬러로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엘무드 가서 봤는데 실례. 누가 출근 시간에 핸드폰 합니까? 빨리빨리 뛰어오셔야죠. 아니 지금 출근 시간에 누가 핸드폰 보면서 출근합니까? 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번 달에 입사하게 된 PRT샵의 김용 MD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근데 사람들 출근할 때 가방 같은 거 안 갖고 다니나? 특별한 날 빼고는 저는 잘 안 갖고 다니는 편입니다. 뭔가 회사원 하면은 딱 브리프 케이스 같은 거 뭔가 딱 들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긴 하네. 아무튼 그러면은 오늘 입고 오신 룩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우터는 펑퍼짐한 거 좋아해가지고 에이세컨즈의 야상 8만 원 주고 샀는데 되게 뽕뽕고 되게 이쁘게 잘 나와서 아마 이런 형태가 몬스터 파카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온 작년? 재작년쯤에 한번 유행했었는데 또 스파 브랜드에서 나온 그런 좀 가성비 모델인 것 같고 올리브 컬러로 딱 좋은 것 같아요. 바지는 뭐야? 바지 되게 독특하다. 바지는 마르지엘라 바지인데요. 이게 보면은 전면부하고 후면부 배색이 달라요. 배트멍에서 나왔던 리워크 팬츠랑 되게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게 마르지엘라에 있던 그 팀원들이 나와가지고 배트멍을 만든 거라 애초에 배트멍이 좀 마르지엘라에서 비슷한 디자인이 되게 많아. 흡사한 게.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되게 시보리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시보리가 아니라 커팅
라인이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돼 있어가지고 올이 자연스럽게 풀리네. 네, 올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돼 있어서 일부러 푸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은 신발은 어디 거예요? 신발은 코스 신발 신고 있습니다. 상의도 마르지엘라? 네, 상의도 17년도인가 마르지엘라 리에디션 맨투맨. 오늘 이렇게 마르지엘라로 풀착장하고 오신 이유가 있나요? 평소에도 마르지엘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 마르지엘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마르지엘라 중에서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이 들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착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당시에 되게 인기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리셀로 한 30만원인가 그때 주고 샀습니다. 그럼 오늘 룩에서 제일 포인트 되는 부분은 어딜까요? 저는 팬츠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야상 입으면 그래도 상의가 많이 가려져가지고 하체에서 좀 약간 힘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디테일로 약간 좀 재미있게 착장을 꾸리지 않았나. 그러면은 지금 PRT 샵에서는 어떤 업무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입점 브랜드 간의 이제 미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템 셀렉이라든지 물론 대부분 이제 짱구대님께서 직접 하시긴 하지만은 그런 걸 이제 추스려가지고 업체하고 이제 미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월 1일에 오픈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뭐죠? 당신 뭐죠? 지금 촬영 중입니다. 지나가세요. 밖에서 보니까 너무 어색한데요? 본인은 누구시죠? 본인은 누구?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편집자 이호입니다. 같이 일한 지 얼마 됐지? 이제 횟수로는 한 4년? 엄마보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 근데 가족보다 직원들 더 많이 보긴 해. 오늘 이렇게 출근룩 봤을 때 다 패딩이라던가 그런 아우터들 입고 왔는데 코트를 이렇게 딱 입고 왔거든? 혹시 오늘 코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좀 캐주얼한 걸 좋아해가지고 코트를 입어도 깔끔하기보다는 캐주얼하게, 대신 하의는 깔끔하게, 혹시라도 추울까봐 안에 퀼팅 후드? 요즘 이런 게 좋더라고요. 면으로 된 건 요즘 너무 지겨워가지고 나일론도 사고 여러 가지 사봤는데 요즘에 겨울이다 보니까 퀼팅으로 된 후드를 입은 게 요즘에 이 룩의 포인트입니다. 코트를 해서 레이어드를 했는데 면 후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일론 퀼팅 된 게 좀 보여서 살짝 좀 스트릿한 무드 느낌이 날 수 있는. 이 신발도 이쁜데 스테판 쿡 유망스러운 마크가 포인트입니다. 스테판 쿡이 보면은 의류가 되게 매력 있는 게 많아서 좀 디테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감성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할인할 때 좀 노려보면은 굉장히 좋은 브랜드죠. 저도 이거 할인할 때 사가지고 저는 이거 다 해가지고 24만 원 정도에 산 것 같아요. 정가는 이게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오늘은 무슨 일 하실 예정이시죠? 오늘은 제가 1월 하울을 편집할 예정입니다. 1월 하울 기대도 좋은가요? 기대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와주시면은 사장님이 뭘 사셨는지 1월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 탐방하러 가봅시다. 탐방, 직원 탐방. 뭐예요? 지금 이렇게 딱 상관이 딱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상황 임준환. 그래, 딱. 상황 김용. 딱. 예? 아하, 이거 안 되겠구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팀 팀장입니다. 편집자 1호입니다. 근데 이제 편집 잘 안 하시잖아요. 편집은 요즘에 가끔 하고요. 이제 스케줄 관리나 협찬 관리, 그 외 마케팅 그런 쪽으로 조금 회사에 좀 더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입고 오신 룩 한번 완전 힙쟁이신데요, 힙쟁이? 오늘 좀 과하게 입어봤습니다. 올해 베이지 컬러가 트렌드라고 하길래. 아니 근데 올해 컬러는 베이지라고도 하고 무슨 라벤더라고 하고 트렌드 컬러가 이게 좀 웃겨.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것 같아. 음모론 제기. 음모론이다 이 말이야. 아무튼 베이지 컬러가 대세라길래 베이지 반팔 셔츠에다가 스투시 노마 콜라보 제품의 슈프림 포스. 짠. 이거 신발부터 얘기를 해드릴까요? 편집자 4호가 이걸 신었는데 실물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리셀로 원래 잘 안 사는데 저도 리셀로 샀어요. 이게 패션 쪽 일하다 보면 되게 안 좋게 난 게 예상이 없던 지출이 되게 많아져. 이거 괜찮은데 해서 사게 되는 것도 되게 많고. 계획이란 없어요. 근데 이게 끈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슈프림 적힌 끈이. 개치는 근데 좀 투머치. 만약에 나는 샀으면 그냥 끈 맸을 것 같긴 해. 제가 오늘 좀 과하게 입은 이유를 설명해드리면 엊그제 이 바지 입었을 때 회색 후드 입고 왔을 때 좀 심심하다고 하셔가지고 과하게 잘 안 입긴 하는데 저도 한번 입어보자 해가지고 이것도 스투시입니다. 스투시셔츠에 레이어드를 해서 짠! 킹갓 ETC 가방을. 얼마예요? 근데 얘는 정가로 사서 200달러에 샀고 얘는 리셀로 사서 좀 비싸게 샀어요. 32만원.
포탈룩이 좀 굉장히 가격대가 있는데? 구매한 가격으로 치면은 그렇게 비싸진 않죠. 그 오늘 룩에서 포인트 되는 아이템 하나만 딱 찝자면? 제가 이걸 딱 입으면 생각한 게 얘가 포인트 같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 레이어드 티셔츠가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그냥 멜란지 마스터 이런 걸 입었는데 핏이 이게 뭔가 느낌이 안 맞아서 이것도 느낌을 받쳐주기 위해서 스투시 꼼데가를 좀 컬러버로 루즈한 연출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좀 티셔츠도 막 입는 게 다 잘 어울리는 게 아니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핏이라던가 느낌에 맞춰서 오늘의 포인트는 레이어드 된 티셔츠를 신경을 많이 썼다. 영상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반에 입었던 스투시 이런 룩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는 지금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 살짝 덜 애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실 예정이죠? 협찬 문의 온 거 체크하고 왕미팅 또 안양까지 또 갔다가 강남 갔다가 네 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습기 꼭 키세요. 목 감기 걸려요. 막간 룩 한번 소개할까요? 신상 바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 나오진 않았고 출시할 예정인데 오늘은 저는 평상시 입고 다니는 좀 블랙룩에 베이지룩, 터틀넥 그리고 신발 이렇게 좀 살짝 컬러를 맞춰봤다. 올검 입어도 되지만 좀 컬러톤을 차분하게 웜톤이니까 잡아준 그런 코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바지티가 웨스턴 바지티 느낌보다는 좀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 그냥 올블랙으로 깔끔하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카라에 딱 포인트 있는 느낌으로. 저희가 3층에는 유튜브 편집샵 팀이 일하고 있고 2층은 개인으로 운영하는 브랜드? 자 그러면 한번 일 열심히 하고 있는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